오랜만이야? 전혀서 그때 그 녀석 아니야? 맞지?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던 녀석. 맞네. 진짜 어이없네. 싫었는데. 그때 저 녀석이 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하면 안 되는 짓 말이야. 아주 끔찍한 짓을. 그일 때문에 난 그 녀석이 여기 왜와 있는 거야? 잡아온 거라고? 데려온 거지, 그거? 하려고. 그럼 그 녀석도 고통 느끼겠다. 고통만 느껴가지고 안겨줬었는데 이번엔 네 차례인가 보다. 같이 받아야 되겠지. 근데 누가 하는 거야? 그자면 별다른 문제 없지. 완벽하게 잘 해내잖아. 충분히 믿을 만한 자니까 걱정 마. 아마 고통을 못 느끼니까 똑같이 고통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겠지. 네가 겪었던 것처럼 말이야. 인간들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아주 절망적인 고통에 빠졌다고 해야. 인간들 중에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긴 하지.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게 어떤 인간인 줄 알아? 길거리에서 그 연기가 상대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피해 준다 생각 못하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 연기를 맞는 상대는 아주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기침하게 되고 그 연기를 빼내려고
인간은 그걸 모른다. 정말 그 인간들 폐가 망가져 봐야 안할 건지, 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주 고통스러워. 숨을 쉬지도 못하고. 왠줄 알아? 내가 아는 인간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폐가 망가져서, 하늘나라 가신 인간이 하나 있지. 그 인간은 배두개 중에 하나는 이미 망가진 상태였어. 더 이상 손쓸 수도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하나의 겨우 남은 일부분, 아주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고. 뭐 따지자고 하면은 그냥 내 추측인데 한 15%에서 20% 정도 남은 배로 숨을 쉬었다고 하더라고. 그치? 반 이상이 거의 그쪽도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그 망가진 폐가 좀더 망가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계속 지냈었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만 하면 끔찍하기도 하고. 정말로 폐가 망가져 봐야 그딴 짓은 안할것 같기도 하고. 하긴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니까 몸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나 그게 참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길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들 마음 같아선 싸그리 손을 다 잘라버리고 싶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아직도 모르나 보지.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만 과연 안 좋을까? 동물이나 식물한테도 마찬가지지. 식물들 중에 나무가 있잖아. 나무는 살아있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데, 근데 나무는 죽으면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뿜어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나뭇가지 죽일 작정 아니겠지, 인간? 나무들이 자연에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인간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주는데, 그런 나무가 죽어버리면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는 거와 똑같으니까. 인간들 바이러스 역시 자연에서 온 거잖아. 자연에서 온 바이러스는 우리가 자연을 도와주면 분명 그의 답을 찾을 수 있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건 자연이 받아들이지 않겠지. 자연의 더운 바이러스는 자연의 답이 있는 거. 즉, 그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거쳤다. 다시 또 다른 인간 혹은 동물에게 옮겨지겠지. 하지만 바이러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 왜? 너무 겁먹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 불안해지고 장애가 생겨서 아마 못 견딜 수도 있겠지. 난 차라리 이 세계, 이 세상에 인간들이 전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 근데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거든. 그건 바로 아까 내가 말한 그 녀석. 내한테 준 고통이 뭔 줄 알아? 자신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날 고통스럽게 한 게 뭔 줄 알아? 아주 끔찍하게 나는 그 고통을 말이야. 끔찍하게 난도질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어딘 줄 알아? 아무도 찾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다친 상처는 전부 다 병원에서 치료했고, 그 녀석은 결국 도망갔었지.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복수 계속 똑같이 이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번엔 누굴까?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어. 하지만 잘 기억해도 그게 누가 됐든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